안녕하세요. 우리 이웃님들, 구독자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지내셨나요? 저는 소박하게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아아무라 하기도 하고 사랑무라 하기도 합니다. 사랑무라는 이름만큼이나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이 아이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이고요.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들어 있으니까 정말 예쁘답니다. 제가 이 사랑무를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근데 가격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서 감히 제가 엄두도 못 냈는데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양주 화훼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퇴근 후에 갔더니 이제 그것도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물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물은 이렇게 간목 형태로 되어 있고요. 햇빛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핑크빛이 더 진하게 이렇게 물들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무는 반양지 식물로서 직광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이렇게 잎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직광을 좀 피해야 되고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곳에 이렇게 두고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다육 식물들이 다 그렇듯이 햇빛도 중요하고 통풍도 아주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사랑무는 특히 가능한 한 반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을 듯하다고 합니다. 또 물주는 것은 각자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잎이 쪼글쪼글해지면 물 먹고 싶어요 하는 게 이제 우리 다육맘들 보실 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물을 주시는데 가능한 한 정면 간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습을 하게 되면 얘가 뿌리도 물러지고 해서 잎이 우수수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그 물을 이렇게 저면간수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모든 다육이들 그렇듯이 물 주는 것을 좀 아끼시는 게 좋죠. 사랑무 역시 여름에는 물 주는 것을 조금 아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4월 달이니까 조금 이게 화분에 옮겨 심는 게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를 심을 때좀 마사토를 좀 많이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의 또 이렇게 온도 적정 온도를 보면 18도에서 20도에 가장 적합하고요. 겨울에는 10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것이 요 사랑무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은인들 사랑무 너무 예쁘죠? 은행목이라고도 불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선가 또 은행목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무튼 이렇게 예쁜 사랑무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무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와, 뿌리가 꽉 찼나 봐요. 오, 잘안 빠지네요.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키울 때이 심어준 흙은 다 털어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금 상태로서 너무 많이 떼어내면 또 얘가 몸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적당히 꺼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이건 몸살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랑도 뿌리를 다 털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뿌리는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분 어때요? 어울리나요?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얼굴, 이쪽이 얼굴이 이렇게 얼굴로 할 거예요. 너무 예쁘죠? 지금 여기 밑에다가 이 화분이 굉장히 무거워서 제가 여기 난석이랑 굵은 마사토를 조금 섞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 심으려면 여기 가르기 흙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 여기가 얼굴, 여기를 얼굴 해야 되겠다. 여기가 얼굴. 여기는 그 다미 농장 사장님께서 주신 흙이에요. 이 정도의 다미 농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장님이 오늘 주셨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대피가루를 좀 섞어줬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혹시 벌레가 생길 수 있어서 또 날파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 계피가루를 조금 섞어주었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죠? 보이시나요? 정말 예뻐요. 이름이 이렇게 예쁜 사랑무에 어떻게 안 반할 수가 있어요. 반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가육이 보는 눈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큰 아이들은 또 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정말 예쁘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마사토를 덮어보겠습니다. 마사토를 이렇게 덮어보겠습니다. 이쁘다. 진짜 잘 표현했네. 근데요, 사랑무는 누구나가 다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아주 편안해요. 잘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심었습니다. 잘 안 된다. 짠. 얼굴, 여기가 얼굴이에요. 여기가 중심.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우리 은인들, 고객님,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사랑합니다.